여러분들 드디어 우리 생물 덕후 미국 생물 덕후 우리 성우님 집에 왔는데 진짜 엄청 좋아요. 여러분 미쳤습니다. 근데 생물은 어디에 있어요? 아, 제 방 저기 2층에 있어요. 아 2층에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야 저번에 자취방 있잖아요. 거기는 별로 없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맛보기? 아 맛보기예요? 와 여기 있었네. 이야 이게 반찬도 엄청 잘 이용하시네요. 오 이게 싸고 좋아요. 또 튼튼하기도 하고. 와 미쳤다. 엄청 많아. 와 규모가 장난 아닌데요 여러분. 오 저기도 있어. 생물빵이 거의 두 개네요. 와 여기 왔으니까 여러분들 좀 한번 구경 좀 한번 해봅시다. 한번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 집의 자랑인 테일러스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테일러스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18종이 테일레스 히스코르피온만 18종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우와 이건 멕시코에서 온 애인데요. 에켄토프라이너스 코로나토스라고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윕스콜피온 중 하나예요. 우와 괴 생명체 같다. 오 이렇게 크니까 너무 희한한데? 이게 아직 다 안 자란 개체예요. 아 진짜요? 여기서 네, 좀 더 커져요. 자 그리고 얘가 지금 앞에 더듬이처럼 이렇게 두 개로 하잖아요. 실제로 사냥할 때나 주변의 사물을 파악할 때 이 두 개의 약간 더듬이 같은 이 다리로 이걸로 계속 이렇게 탐색을 합니다. 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아 야 이거 왜 그림에 왔냐. 아 따가워. 네 이제 가장 큰 종을 보여드렸으니 가장 작은 종도 보여드려야겠죠. 오 자 여기 보시면은 네네 테일레스 중에 가장 제가 지금 같이 소유하고 있는 중에서 종 중에서 가장 작은 종인데요. 아이고야 오 너무 귀여워. 이거는 쿠바섬에서 온 차이니스 아코스타라는 종인데요. 네. 신기하게도 천하생식이 가능해요. 아 진짜요? 와 여러분 천하생식이 뭐냐면 암컷 혼자서 이 난소를 이제 자극해서 수정을 합니다. 자가수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번식을 할 수 있는 것을 뜻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뭐 돌고래부터 해가지고 뭐 되게 많아요. 자 그리고 비네가룬이라고 식탐구에서는 식초정갈이라고 부르죠? 와 미쳤다. 와 우리 여러분들 왜 이렇게 커요 이거 식초정갈? 예, 미국 종들이 다 커요. 여러분들 왜 이쁘냐고 이게 말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는데 이게 식초정갈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인도네시아 동남아 쪽 가면 이제 걸어다니다가 식초 냄새 나면 뭐지 하고 찾아보면 식초 정갈이 근처에 있어가지고 냄새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빨아졌지. 하여튼 와 성원씨 이거는 정갈이에요 그러면? 아니요 사실 정갈이 아니에요. 이렇게 꼬리가 있고 지게 같은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정갈로 착각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갈의 친척 정도 되는 와 그런 종 그런 생물입니다. 역시 성훈씨 여기 집에는 여러분들 독특한 것만 되게 많거든요. 잠깐만 이렇게 쓱쓱 보여드리면 보통 잘 안 기르는 뭐 특이한 애들이 되게 많은데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대충 듣기로는 바퀴벌레가 진짜 많아요. 자 여기 오늘 또 보여드릴 거미는 라이노틸레스 알락스라고 긴꼬리 거미 종류예요. 와 오 아직 어린 개체인데요. 발색이 진짜 끝내줘요. 와 미쳤다. 오 거미예요? 네 거미예요. 타란툴라처럼 원시거미 쪽으로 속해 있는 그런 거미입니다. 아 얘도 원시거미구나. 네 이건 라이노틸레 세리카라라는 종이거든요. 우와 여러분들 우와 제대로 보인다. 여러분들 이게 긴꼬리 거미라고 제가 아마존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꼬리가 상당히 길죠. 타란툴라와 거미의 중간 어디간 그쯤. 우와 아, 직접 채집을 하신 거예요? 네. 다? 대박이다. 우와 이게 뭐야? 얘가 캘리포니아에서 잡아온 종류인데요. 제가 정갈 동종에 약해서 전 이름을 받아놓긴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는 지역명이구나? 네. 아 이거구나. 지금 찾아봤는데 동종에 보니까 이 종류라고 합니다. 네. 와 이거 직접 잡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3년 전에 사가지고 계속 기르는 거예요. 미쳤어. 이 소리 내는 그 정갈 아닌가요? 이거 황제 정갈이에요. 그 황제예요? 네. 색깔 왜 이래요? 이게 사실 탈피한 지 한 3주?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지 색이 아직 다 안 들어왔어요. 와 크기가 엄청난데 네. 여러분들 잘 보면 정말 멋있지 않나요? 이거는 황제 정갈 국제멸종위기급이라고 해서 서류를 소지해야지 사육할 수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여긴 뭐가 있을까요? 와 노래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래기? 네 밀리키드라고 하죠?
눈에 보실 거는 필리핀 블루. 우와, 얘 색깔 너무 이쁘다. 다리 6개거나 아니면 그 이상인지 아니면은 저는 잘 못 키우겠더라고요. 야, 얘네도 진짜 여러분들 매력이 있는 종이에요. 색깔이 너무 이쁘네요, 여러분. 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와, 이게 다 타란툴라 있네. 네, 이게 미국 서부에서는 아포노펠마 속에. 아포노펠마! 한국에서 굉장히 고가종이면서도 미국 텍사스 쪽이나 애리조나. 네. 그쪽에 살죠? 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텍사스 뭐 그런 그쪽. 와, 나중에 서훈 씨랑 나중에 가봐야겠다. 또 제일 아끼는 이게 모더웨이 이름이라고. 와, 이게 너무 이쁘다. 네, 이게 미국 그 타란툴라 중에서 가장 이쁜 타란툴라로 뽑히는 종 중 하나예요. 가격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얘네들은 심지어 굉장히 순해가지고 이게 막 손에 올리기도 막 하고 하는데 진짜 이쁘죠? 우와, 이게 뭐야? 이거는 애리조나 블루드라고 불리는 타란툴라입니다. 이야, 얘도 도가가 엄청 큽니다. 그 아포노펠마가 짜니목당한 다리에다가 큰 도가, 그리고 통통한 체형, 엉덩이 이런 게 큰 매력인데, 오, 얘도 너무 이쁜데요? 미국 종들 같은 경우에는 무는 것보다는 독털을 날려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와... 자, 그리고 우와, 또 다른 방인데, 오 뭐야, 이거 죽은 거죠? 우와, 이거 직접 키우신 거예요? 이거는 수컷을 잡은 건데요, 제가 애벌레를 기르고 있어요. 오, 그러네. 여기 똥들이 엄청 많네. 이 코코볼 같은 그런 똥이 자손들이 똥인데, 원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와, 크다. 여기서 한 두 배 정도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인가요? 하이라이트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벌레 그룹 중 하나인 바퀴벌레들입니다. 이거는 브라베르스 크로세스라는 종이거든요. 네, 그거죠. 자, 자, 두둥. 우와, 와, 잠깐만. 오, 야, 미쳤다. 우와, 잠깐만요. 바퀴벌레 크기가, 바퀴벌레 맞죠? 네. 생김새는 맞네. 땅에 파고 들어가네. 와, 얘네 막 사람 물거나 그러지 않나 보네요. 아, 안 물어요. 우리 사람은 무서워하죠? 아, 지금 보시면, 와, 나 진짜 깜짝 놀랐다. 날르고 막 난리 날 줄 알았어요, 지금. 오, 오, 야, 빠른 사슴벌레 올린 것 같아요. 그럼 날기도 해요. 아, 날죠? 네, 날개가 이렇게 있는 걸 보시면 아시겠죠? 얘네들도 실제로 그 출산을 하나요? 왕바퀴 같은 경우에는 뱃속에 알을 품고 있다가 새끼가 부화하면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새끼도 이렇게. 오, 나와요. 이게 새끼예요? 이렇게 작게 시작하고 있어요. 정말 작게 시작을 하는데. 와, 너무 신기하죠. 우선은 옆에 또 대단한 걸 봤는데, 이 미국에는 제가 또 서훈 씨한테 들어보니까 바퀴벌레 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네. 바퀴벌레 종류가 혹시 몇 마리? 아, 몇 종류 정도가 미국에서 이렇게 유통이 되죠? 제가 한 100종류 넘게 키웠던 적이 있거든요. 100종류요? 바퀴벌레가? 네, 적어도 100종류 이상은 판매가 되고 있어요, 미국에. 와, 들으셨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 또 여기 깜짝 놀라지 말라고 하셨는데, 네. 마크로페니시아. 예, 한국 네. 사람들도 아는 사람들은 알 종이에요. 그 기네스북에도 등장한 적이 있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바퀴벌레. 우와, 호주에 서식하는 훌쩍한 바퀴벌레입니다. 야, 미쳤어. 이건 암컷이고요. 네. 아쉽게도 수컷은 없지만 지금 수컷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돌기가 있어요. 꿀 비슷하게 생긴. 오, 근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인데 징그러워서 지금 난리 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귀여운데요, 얘? 네. 오, 저 손에 올려먹고 싶어요. 그리고 얘는 바퀴치고는 오래 살아요. 수명이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 얘 귀여운데? 얘는 어디 나라에서 온 친구일까요? 호주에서 왔어요. 오, 야야야, 긁지마. 아, 얘 긁을 땐 좀 좀. 와, 대박 사건. 저 우선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아, 너무 깜짝 놀랐는데 좀 생각외로 바퀴벌레 귀여운데요?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아, 오, 바퀴벌레 평균을 없애줘요. 네. 다른 바퀴벌레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약간 흥미롭다는데 되게 오렌지 도미노 루치라고 불리거든요. 오렌지 도미노 루치. 오? 이게 바퀴벌레입니다. 에이, 딱정벌레잖아요. 바퀴벌레입니다. 아, 진짜요? 네. 근데 걷는 거는 바퀴벌레네? 우와, 점프했어 방금. 이번에 보여드릴 밀리피드는 좀 특이한 녀석인데요,
사실 이렇게 일반 그냥 보기만 해도 예쁘긴 하지만 얘들의 매력은 블랙라이트를 비쳤을 때 나옵니다. 와, 이렇게 전갈처럼 빛이 나요. 블랙라이트를 비추면.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 들으셨죠? 안 하면 여러분 귀 속에 바퀴벌레. 구독과 네. 좋아요 안 누르면은 방금 보셨던 것 중 가장 큰 바퀴벌레가 얼굴로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저주죠. 한국엔 저만한 게 없으니까. 네, 아무튼 여러분들 미국에서 이제 사는 알라바마에 사는 우리 성훈 씨 집에 놀러 와서 하루 숙박할 겸 해서 생물도 구경도 하고 했는데 너무 신기한 게 많죠. 이게 중복되는 종도 많을 뿐더러 같은 종이지만 이게 로컬이라 해서 조금 다 비싸게 생겨가지고 안 찍은 것도 많아요. 밥을 주실 때 보니까 2시간도 주고 하시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특이한 바퀴거든요. 특이해요? 네, 콜티오드가 쓰여있어요. 엘콰도르? 네, 엘콰도르에서 오는 거예요. 오, 뭐야? 바크로치 종류인데. 오, 잠깐만, 도망쳐. 뭐 특징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새끼들. 오, 뭐야? 완전 납작하고 사람충 같죠? 네, 약간 사람충 같은 느낌. 나무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네. 납작하게 있는 게 특징이에요. 약간 그거 같다. 등강류 같은 느낌. 네. 그리고 이거는 로스터. 우와, 네. 이거 뭐예요? 이게 등에 이게 수컷이고 이게 암컷인데요. 수컷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팟이 있어요. 뭐 야생에서는 이게 빛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정보인 것 같더라고요. 뭐 아쉽게도 사육사는 아예 빛을 안 합니다. 이야,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 야, 이런 바퀴벌레도 있군요. 또 특이한 거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전갈인가요? 이거는 그 샌드 스파이럴이라고 불리는 검인데요. 어? 모래 속에 이렇게 막 숨어서 사는. 아, 진짜요? 네. 자,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네. 자, 이렇게 흔들면 오! 진짜! 와! 잠깐만! 와, 여러분들 이거 진짜 맨날 인터넷으로만 보던 그 거미인데 이 거미가 뭐냐면 자기가 모래 속으로 숨거든요? 모래를 덮어요, 자기 앞다리로. 와, 이걸 진짜 볼 줄 몰랐다. 이게 아직 어린 개체인데요. 꽤 커져요, 생각보다. 거의 한국 몸 사이즈로 따지면 한국의 농발거미보다 조금 작은 정도? 자, 한번 얘한테 먹이도 줘볼게요. 오, 먹는다. 먹이만 보였어요 방금. 모래에 느껴지는 진동을 통해서 먹이를 감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얘도 시력이 거의 없고 감지를 하는구나. 굉장히 민감한 종인 것 같아. 안 먹히잖아. 사냥 성공. 아, 그리고 이건 뭐예요? 아, 우와. 이것도 긴꼬리 거미 종류예요. 와, 여러분, 얘가 긴꼬리 거미 중에 지금 꼬리 보이시나요? 이게 방적줄기가 엄청 길죠? 등갑은 또 빨간 색깔. 자, 이 친구는 다 먹이를 주신다고 합니다. 우와, 진짜 빠르다. 이 독립발이 쌀벌합니다, 여러분. 얘네 혹시 이름이 뭐죠? 얘는 그 할머니콘이라는 속의 거미인데요. 남미에서 왔습니다. 아, 남미종이구나. 네. 오, 정말 살벌하고 멋있는 종임은 틈이 없습니다. 아, 여러분들, 저는 알라바마에서 일정을 마치고 이제 뉴저지로 떠납니다. 후! 바슬 형님.